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초당 옥수수라는 게 있는데요. 찰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찰옥수수의 그 찐득거림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드시기 좋은 게 바로 이 초당 옥수수입니다. 통조림 만드는 노란 옥수수 있잖아요. 그거랑 이거랑 비슷한데요. 이거는 단맛이 많이 납니다. 초당 옥수수입니다. 한 개만 제가 다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수염은 말려서 물을 끓이면 그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하고 좀 맛이 좀 틀려요. 약간 아삭거려요. 물기도 많고 되게 그 구수한 맛 있죠. 단물도 많이 나오고 생으로 드셔도 돼요. 샐러드도 해드시고 살짝 얼려서 아이스도 해드시고 쪄서 먹거나 하면 또 더 맛있거든요. 고기를 너무 잘라버리면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붙여놓고요. 씻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잔 수염도 이렇게 좀 떼주고요. 이렇게 도로 덮어서 이렇게 해서 찌겠습니다. 찜기에 물이 끓고 있거든요. 이렇게 껍질째로 올려서 쪄주는데요. 수분을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껍질 벗기고 찌면 안 되나요? 또 질문하실까봐 이렇게 해서 찌겠습니다. 지금 중불이고요. 10분 미만으로 찌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살짝만 찌시면 돼요. 단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속에 넣고 끓이진 않고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찌면 돼요. 노란 게 희한하죠. 초당 옥수수는 이렇게 노란 것도 있지만 하얀색도 있습니다. 그리고 하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. 전자레인지로 돌려볼게요. 껍질을 이렇게 덮어서 돌리는데요. 만약에 껍질이 안 붙어 있으면 랩이라도 씌워 주셔야 됩니다. 자, 저는 5분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전자레인지 돌린 건데요. 뜨겁지만 금방 식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는 단맛만 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살짝 익혀서 먹으니까 그 구수한 옥수수 맛도 나면서 단맛도 나고요. 식감이 아작아작해요. 찐덕거리는 거 싫어하는 분 이걸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생옥수수인데요. 오래 보관하면 마르고 단맛이 점점 없어지고 한답니다. 비닐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옥수수 수염은 이대로 말려서 바삭 말리면 차를 끓여 드시면 돼요. 찜통에 찐 건데요. 맛있습니다. 먹어볼게요. 전자레인지 돌린 거랑 맛이 같아요. 그리고 초당 옥수수는 이 단맛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찐 옥수수를요, 이제 오래 보관하실 분은 이렇게 쪄서 이런 식으로 비닐을 꼭 싸서요,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. 초당 옥수수 오래오래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꼭 냉동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. 냉동시켰던 초당 옥수수입니다. 자, 이대로 얼은 상태에서 바로 쪄서 먹어야 됩니다. 한 개만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랩을 한번 더 씌워주시면 좋습니다. 옥수수를 칼로 이런 식으로 살을 경상도 말로 다 삐져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을 다 발라낸 다음에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. 또 살짝 얼려서 아이스로 해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. 단맛이 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. 뭐 다른 이상한 맛이 안 나고요. 거부감 없는 맛 나거든요. 지금은 제가 이걸로 튀김을 한번 해볼까 생각했거든요. 근데 튀김을 하면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전으로 해볼게요. 저거는 햄입니다. 맛살. 초록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오이, 피망. 초록색 있으면 조금만 약불로 했고요. 그리고 좀 달궈지면 식용유를 했고요. 한 3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햄이나 맛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야채 뭐 넣었어도 될 것 같고요. 아이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옥수수 없으신 분들은 통조림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재료는 그렇게 크게 익힐 게 없는 재료거든요. 이렇게 살짝 겉만 익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. 옥수수전 색깔도 예쁘게 잘 됐습니다.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. 단맛이 나는 옥수수에 소금이 살짝 들어가니까 그 단맛이 더 부각이 되고 또 햄 맛살까지 시키니까 되게 맛있습니다.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 옥수수 수염 이거 끓이면은 구수한 옥수수 삶는 맛이 나옵니다. 다 된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버터에만 구워서
너무 많이 뿌렸나?